이렇게 힘을 살짝 주면은 오! 경준형 형 나가. 나가 뒤지기 싫으면. 자, 일단 첫인상은 예, 오르상크 나가 있어. 예, 그겁니다. 예, 놓치고 싶지 않아. 국내 최초. 예, 그렇게 위해서 오늘 겁나 달렸습니다. 아, 이 제품 화제의 6월 신제품, 6월 대장, 어쩌면 상반기 대장, 아이폰스의 반지의 제왕 바라뚜루 10333 5471p 쓰고요. 가격은 599,900원. 오늘 아침에 오픈런을 해서 바로 완성을 했습니다. 레고 조립에 능숙한 성인 두 명이서 6시간씩, 그냥 12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혼자서 한다면. 아, 저도 완성을 했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크기 박스부터, 아, 박스가 약간 근데 기존의 대형 레고 제품 박스 비율과는 조금 달라요. 두께가 좀 더 이렇게 옆으로 두꺼운 예, 면이 있고, 이렇게. 그리고 신기하게 그동안 공홈에서 샀을 때는 카톤 박스를 안 주고 그냥 이 박스째로 줬거든요.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근데 요번에는 아예 카톤 박스에 이렇게 노끈으로 손잡이를 묶어서 그렇게 가져가게 한 걸로 제가 갔던 레고 스토어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박스를 보여드리면 앞면 뭐 이렇게 박스 아트 되어 있고 뒷면은 뭐 여러분 다 익숙하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분리가 되고 뭐 그런 기믹들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아, 이게 크기가 굉장히 큰데 하단 베이스가 45cm 그리고 높이가 무려 83cm 입니다 옆에 오르상크를 세워놨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비교를 해보겠지만 딱 봐도 얘가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물론 얘는 지금 밑에 이렇게 한 6cm 정도의 이런 돌림판을 올려놔가지고 더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경향은 있습니다. 자, 인스는 총 3권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1권, 2권, 3권이 들어 있고요.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시죠? 거의 영화 끝부분에서 프로도와 스임이 녹아내리는 그런 절벽 위에, 절벽이란다, 이런 돌 무대기, 용암 위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재현해 준 것 같아요. 약간 요거로만 이렇게 미니 제품으로 놔도 굉장히 이쁠 만한 그런 구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분의 투구 브릭이 많이 들어있는데 영화를 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얘네가 이 투구를 쓰고 잠입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구를 샘과 프로도에게 씌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얘네가 이 타워에 침입하는 장면을 재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 첫인상은 예, 오르상크 나가 있어. 예, 그겁니다. 예, 즉 보면 이게 뭐 얘도 그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제품이고 크기 뭐 웅장하고 엄청 디테일한 제품이었는데 막상 이렇게 같이 놓고 보니까 비교가 정말 확 되죠. 예, 일단은 뭐 이 베이스부터 해가지고 이 탑의 형태, 크기, 이런 암석이 둘러싸여 있는 디테일들, 얘는 그래도 조금은 블랙이 거의 한 85% 이상을 차지하지만 이런 회색 브릭이라든지 밝은 탄색, 갈색 브릭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조금은 컬러풀한 느낌이 있다면 이 오르상크 타워는 거의 진짜 내부 인테리어 빼고는 예, 거의 다 블랙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옆에 놔두고 보면 살짝 심심하기도 하고 뭔가 조금 단조로워 보이기도 하고 뭐 잘 검해서 너무 검해가지고 뭐가 잘 안 보이는 예, 그런 상대적 빈곤함이 느껴집니다. 부피도 그렇고요. 물론 실제로도 아마 원작상에선 이 오르상크 탑보다 바라뚜루가 훨씬 더 높고 웅장한 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한 바퀴 이렇게 돌려서 보여드리면 이 뒷모습이 반갈죽이어서 이제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두 개를 사가지고 하나로 합치기도 너무 가격도 부담스럽고 뭐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원래 두 개로 나와서 경첩으로 열리는 그런 거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은 거의 만피스 가까운 부품수와 거의 뭐 한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가격을 자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고에서는 이렇게 반갈죽 형태로 내어줬다. 그런데 이 정도 스케일에 되는 제품은 반갈죽이라도 뭐 크게 거부감을 느낀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밑에 베이스 부분부터 위로 쭉 올라가면서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베이스 부분은 이렇게 반원 타원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커브진 표현들이 굉장히 좀 그럴싸하고 밑에 이 암석 부분이랑 용암이 흘러내리는 듯한 이 마그마 부분 표현들 색감이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이 기둥들 디테일 정말 괜찮고요. 또 여기 문이 있는데 이 문을 여기서
돌려가지고 문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네모를 이렇게 돌려주는 건데 이게 상당히 뻑뻑해요. 네, 그래서 부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뻑뻑하게 좀 돌아가는 거고 문을 또 닫을 때는 더 뻑뻑합니다. 이렇게 이 윗부분에는 이 부분이 이제 또 이런 기둥들이 아치들이 좀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갈색 브릭으로 투톤으로 나눠져 가지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색감이 조금 더 화려하고 단조로워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도 다 검은색이었으면 조금 너무 검은색이라 좀 리미티했을 것 같고 이런 창문 틀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듯한 표현을 해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깨알깨알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데 횃불들 곳곳에 이렇게 횃불들이 놓여져 가지고 조금은 너무 단조로운 검은색을 탈피를 해줬다. 그리고 2층에 이제 이런 중간탑 부분에는 이렇게 암석이 한번 이렇게 돌이 이 타워를 이렇게 휘감아 도는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입체감이 있고 또 조립하는데 재미를 조금 준다. 이 부분만 너무 반복하는 부분을 조립을 하면 조금 지치거나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암석 브릭을 이렇게 쌓으면서 조금 재미를 더하는 그런 표현을 해 주었고요. 마지막에 3층 요 탑 보면 여기 외벽의 표현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진짜 오로상크랑은 조금 비교하기 좀 민망할 정도로 입체감 있게 이런 뿔 같은 것도 다 이렇게 곡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뿔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뭐 여기 창으로 이렇게 뭐 큰 그 닌자고 같은데 보면 이런 거 칼 쓰잖아요. 그런 브릭을 이용해서 이런데 외벽의 익스테리어를 이렇게 좀 표현을 해 주었다. 여기 이런 레고의 창을 4개로 꼽아가지고 날카로운 부분도 표현을 해 주었고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거의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막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타워의 가장 백미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사우론의 눈. 요는 이렇게 얘는 회전이 좌우로는 한 요정도 한 10도 정도 되고 위아래로는 이렇게 한번 한 바퀴 회전이 돼가지고 돌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투명 브릭으로 표현한 게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LED 브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불빛을 비출 수 있는데 지금은 잘 안 보일 거예요. 지금 여기 조명이 밝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불을 끄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굉장히 깨알깨알 같은 모습이 장점인 타워다. 진짜 오로상크는 조금 짜쳐 보인다. 아무래도 이게 뭐 지금 10년 후에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브릭 수도 거의 두 배에 가깝고요. 어쨌든 만들면서 손맛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솔직히 너무 빨리 만드는 게 초점이었기 때문에 많이 느끼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세트였다. 그리고 이제 제가 라이브로 계속 조립을 하다 보는데 리븐델과 비교해서 어떠냐, 어떤 게 더 좋아 보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둘이는 완전히 결이 다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리븐델 같은 경우는 아름답고 되게 아기자기하고 이쁜 제품, 반지의 제왕의 그냥 되게 밝은 그런 제품이라면 얘는 정말 어둠의 끝이잖아요. 어둠의 끝인 제품이기 때문에 위압감, 웅장함 이런 걸로는 바라투르가 근래에 들어서 거의 최고의 제품이 아닌가 싶고 리븐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름다움, 아기자기함, 되게 이쁜 색감 이런 걸로는 거의 최근 근 몇 년간 최고의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같은 시리즈지만 결과, 디자인과 뭐 색감은 완전히 정반대의 제품이라고 본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나란히 DP했을 때는 조금 같은 시리즈지만 안 어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계속 저도 만들면서. 자, 이 뒷면에도 괜찮은 기믹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지하 1층을 보시면은 지하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약간 오크들의 그런 대장간이 이렇게 몇 군데 있고요. 여기는 뭐 이런 지하 감옥들 도르래를 내려주고 올려주면 이 해골이 담긴 감옥이 마그마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밑에 뭐 이렇게 파여가지고 들어가지는 않고요. 실제로는 이 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기믹이 여기 이렇게 있고 또 곳곳에 숨겨진 요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얘를 살짝 열어주시면 거미 한 마리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이렇게 거미 한 마리가 여기 숨어 있는 느낌이 있고 여기 딸깍 해서 이렇게 딸깍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물고기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뭐 작은 창고 같은 데가 있는데 뭐 큰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 위에 보시면 살짝 여기서 조금 깨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크들이 되게 식사하는 장소를 이렇게 마련해놨는데 오크가 이렇게 책상 위에서 정갈하게 음식을 먹는다? 식당에서? 약간 조금 설정과는 좀 안 맞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시면 여기도 재밌는 기믹이 있는데 이게 사론의 왕자가 이렇게 있고요. 앞에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열면 왕자가 열리면서 안에 이제 아이템이 숨겨져 있는데 팔란티르라고 하는 아이템입니다. 여기서 자신이 보는 모든 것을 여기로 먼저 보여준다는 네, 그런 의미인데 여기에 또 굉장한 이스테그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흰색 나무가 불타는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곤도르의 그 미나스티스가 불타는 모습을 약간 상징하는 것 같으면서 이 반지의 제왕 레고 시리즈 새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 리븐델이 나왔을 때는 바라뚜르의 그림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뚜르가 나왔고 이 바라뚜르에는 지금 여기 미나스트리스의 나무가 있는 것을 미나스트리스가 있는 걸 봐서는 아마 다음 제품 대형 제품은 곤도르의 그 미나스트리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요 부분 파워 끝 부분에는 이쪽에는 마법 뭐 그런 거 연구하는 뭐 약간 서재 예, 그런 것이 있고요. 위층에는 약간 책들이 많이 쌓여져 있는 스티커 표현으로 봐서는 뭐 약간 뭐 도서관 뭐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뭔가 약간 마법까지는 그러려니 하는데 여기선 조금 좀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예. 자 그리고 요번 제품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슬라이딩 방식으로 이 탑들을 연결하는 부분인데 얘를 이렇게 좀 뒤로 밀어 가지고 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빼려면 또 이게 이렇게 힘을 살짝 주면은 오. 대형 사고가 나. 이런 거 유튜브 광고로 절대 원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예. 이렇게 뺄 수 있습니다. 예. 아우, 좀 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얘를 살짝, 강첩을 뽑아주고, 이렇게 들려집니다. 예, 분해가 돼요. 안 할게요. 지금 불안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이동할 때 참고하시고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딱 이렇게 꼽는 방식이다 이렇게 쌓는 방식은 아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 자 이제 미니피규어를 보여드릴게요. 이번 반지의 제왕 미니피규어는 잘 나왔다고 되게 소문이 자자합니다. 먼저 이 프로도와 샘은 원래 뭐 옛날에 뭐 딱히 변한 게 없어요. 그냥 뭐 들어있다 주인공이니까 어쨌든 들어있고 골룸이 이제 새로 나왔는데 저번 골룸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나중에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저번 골룸이고 얘가 이제 신 골룸 저번 골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저번 골룸이 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눈코입 표현도 그렇고 머리카락 진하기도 그렇고 골룸은 조금 너프된 것 같다. 예. 아 이번에는 특히 이 사우론 예, 이 사우론의 미피가 정말 화제였죠. 이거 굉장히 높은 몸값을 자랑할 것 같아요. 투구는 다 이렇게 연질로 되어 있습니다. 뾰족하거나 해서 다치진 않고요. 연질로 이렇게 되어 있고 어깨 갑주랑 투구가 이렇게 하나의 파츠로 예, 이어져 있습니다. 얼굴도 굉장히 불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표현해 줬고요. 이렇게 사우론 미니 피규어가 정말 잘 나왔고 옷의 프린팅도 되게 은색에 반짝반짝한 반사되는 거 보이시죠? 은색에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 이번 또 여기서 나온 제품 중에 하나 인기 있는 거는 이 사우론의 입이 이렇게 나왔고요. 얘도 저번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하이바 부분은 약간 마스크 부분에 조금 한 번 더 굴곡이 있는 거 말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느껴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옷의 프린팅도 뭐 거의 흡사해요. 뭐 사우론의 입 같은 경우에는 전 거가 낫다, 뭐 신조용이 낫다라고 비교하는 게 조금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뭐 거의 흡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신조영이 조금 더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오크들 이렇게 뭐 무기를 만들고 있는 거와 이렇게 요리를 하는 오크 그리고 우루크하이로 보이는 게 이렇게 한 마리가 들어가 있고요. 무장된 우루크하이가 이렇게 해서 미니 피규어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있는 해골까지 굳이 미피로 치자면 뭐 11마리가 들어있는데 그냥 이렇게 10마리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단점 중에 하나는 이 미니피규어의 개수가 조금은 작은 게 아쉽다. 오크들이나 우루카이가 몇 마리 더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 한 15마리 정도는 있었어야 좋지 않을까. 아 이 정도 규모에 지금 여기 요거 있으면 독수리 하나 더 넣어주셨어야죠.
독수리가 얘네 끌고 가지 않습니까? 독수리 한 두 마리 정도는 넣어줬어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 이제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와 역대급 반지의장이 나왔다. 6월달 신제품의 끝판왕 혹은 2024년도의 끝판왕급의 제품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고가 확실히 노선을 정했어요. 성인용 고가 제품은 정말 브릭을 아끼지 않고 팍팍 쓰면서 크기도 빡빡 크게 정말 만들다 죽어봐라 할 때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걸로 노선을 확실히 정했고 가격도 한번 죽어봐라 그런 가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드코어 팬들은 아마 굉장히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물론 반갈죽이라는 거에 반감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정도 규모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갈죽 아니게 만들면 정말 그게 더 힘들 것 같기는 해요. 83cm와 이 43cm의 높이 과연 어디다가 DP를 해야 될지 정말 머리가 아프지만 일단 그건 나중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께 오르상크의 탑도 보여드렸고 이 바라뚜르도 보여드리면서 두 개의 탑 거의 한 20년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투샷이네요. 이 오르상크 탑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랑 같이 이렇게 DP해 놓으시면 정말 만족할 만한 중간계의 모험을 떠나는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누구보다 빠르게 이렇게 빨리 리뷰를 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정말 기쁘고요. 여러분께서도 이 영상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작은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레고 소식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의 리뷰는 바로 인기 제품 스피드 챔피언 6월 신제품 AMG 그 G바겐 그리고 SL63 AMG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었네요. 그리고 또 말씀 안 드린 게 이게 새벽에 또 해프닝이 있었어요. 저 펠비스트 프로모션이 공홈에 판매가 가능하게 풀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많은 분들이 뭐 이걸 구매를 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에는 다 취소가 되고 또 그 와중에 이제 뭐 바라뚜르 사신 분들은 프로모션이 제대로 안 담겨 있고 매진 됐다고 뜨고 해가지고 한참 난리가 났는데 정말 이거 장사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신제품 한두 번 내봅니까? 예, 그런 실수 앞으로 좀 이렇게 좀 너무 고객들 혼란스럽게 해주지 말아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